자, 질문은 지금 교재가 27페이지입니까? 4페이지입니까? 네, 27페이지에 문제 5번. 다시 한번 해볼게. 어법상 틀린 것끼리 짝지어진 거. 승철아, 니걸 해. 예. 정해볼게. 첫 번째는 A는 somebody would. 여기에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but, they가 주어, restored가 동사, 얘가 목적. 맞아요? 하지만, 이렇게가 주어고 얘가 동사네요? 그지? 그러면 survived가 여기서 무슨 뜻일까? 살아남았다. 살아남았다예요? 근데 주어가 살아남았다? 아닌가? 아니, 그러니까 주어가 뭐야? 네. 아니, 주어가 얘잖아. 트레이스 있잖아. 트레이시스는 뭔데? 몰라요. 흔적이잖아, 흔적. 맞아요? 그러면 그 데미지의 트레이스. 데미지는 손상이죠. 손상이 뭐가? 흔적이 어떻게 됐다는 거야? 남아있다. 이런 거네. 그럼 여기서 서바이브는 무슨 동사예요? 타동사야, 자동사야? 타동사야? 자동사야? 무슨 동사예요? 자동사. 왜 타동사야?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남아있다라고 하는 무슨 동사인데? 자동사죠. 목적, 얘가 타동사일 때는 누구를 살리다, 서바이벌. 이런 뜻이야. 그치? 그래서 그 골동품을 리스토어는 복원하나요? 그들은 그 골동품을 복원했지만 손상의 흔적이 남아있었다. 그래서 A는 맞고. 그 다음, 포테이토. 포테이토는 얘도 잘한다 이런 뜻이에요. 잘하다. 그래서 우선은 자동차 일형식 동사라. 그래서 여기 뒤에 다 에이딤이죠. 잘 자란다. 거의 모든 곳에서 감자 그냥 막 아무데나서 막잘 자란다 이거. 그지? 그래서 얘도 B도 맞고. C를 볼게요. C는 보자마자 1초컷이라고 했잖아. 왜? 왜 1초컷이죠? 디스커스 뒤에는 이게 오면 안 된다. 그죠? 그럼 시험은 돌려, 그래서 시험도 봤잖아. 맞아요? 그게 안 돼. 다음에, 얘는. 뒤는. 그 레스토랑 매니저가 요청했죠? 뭐를? 에스트 목적. 그럼 얘 오형식 동사잖아. 에스트는. 목적어 다음에 뭘 써야 돼? 여기 목적어. 그래, 틀려서 써야 돼. 얘 틀렸네. 얘 틀려서 써야 돼. 맞아요? 오케이. 다음에, 그 용의자의 외모는 닮았다. 그 다음에 닮지 않았다. 뭘? 얘가 목적어. 얘도 타동사니까 누구와 닮았다. 여기 with를 쓰면 안 되잖아. 이것 때문에. 배웠잖아요. 맞죠? 이제 됐어요? 설명? 추가 질문 있으시면. 그다음 거 질문. 내가 하라고 하는 거 얼른 하셔야 돼요. 세 명. 여기. 이거 같은 페이지인가? 요거예요? 7번, 요거는 문제가 뭐지? 다
다음 밑줄 친 부분에서 어포상 틀린 부분을 반개 붙이시오. 밑줄 친 부분에서 틀린 부분을 붙이세요. 그러면 얘가 동사네요. 얘 무슨 동사야? 지각동사네? 맞지? 얘가 뭐야? 목적어네? 얘는 목적보호죠. 그럼 지각동사는 목적보호, 지각동사는 목적보호 자리에 두 개 쓸 수 있잖아. 1번, 2번. 1번 뭐야? 동사. 뭐냐고요? 동사 어려. 동사 어려. 두 번째. 편집 보세요. 그래, 편집 보세요. 그럼 수입이 돼요? 안 되죠. 네. 안 돼요? 안 되죠. 이제 안 좋아가지고. 돼요? 그럼 얘 틀림이 없네요? 11번 틀림이 없는데요? 네. 왜, 그래서 틀림 없어. 야, 딱 보자마자 이제 됐어요? 네. 아니 얘를 보자마자 어? 얘네? 어? 이렇게 해야지. 맞죠? 어, 그러려고 오셨는데. 오케이, 또? 답을 베끼지 말고 네 거 하라고. 나쁜 거예요. 25번. 얘가 뭐야? 목적어죠? 얘는 뭔데? 동사죠? 이 동사...
투자사가 결정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투자사가 썼잖아. 원트는 목적을 달해 투자사가 되잖아. 그지? 그 다음에 어디 건니? 여기 건죠. 그러면 얘가 본사죠. 얘 무슨 본사야? 지각 본사죠. 그럼 얘가 목적어? 얘 목적 쓸 수 있죠? 지각 본사는 목적 보호 자리에 본사 원형. 그래서 밑줄 친 부분을 결정을 해주는 애가 누군지를 찾아야 돼. 그거는 누구냐? 대부분 동사야. 그래서 대부분 동사를 찾아. 문장에 딱 동사를 찾아. 그럼 얘는 동사 얘죠. 비동사 이렇게 되잖아. 이거 동사잖아. get 뒤에는 무슨 get 뒤에는 뭘 써야 돼? 점점 뭐 해지다. 뭐 해지다. 여기서는 2형식 동사니까 이거죠. hold를 써야 돼. 형용사를 써야 돼. 얘가 틀렸지. 그러면 get을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다 get. 1형식일 때는 도착한 뜻이, 2형식일 때는 여기서 추워지다, 머무해지다. become이랑 똑같은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뒤에 뭐가 와야 돼? 얘는 2형식이니까 뒤에 뭐가 와야 돼요? 뒤에 보호가 와야 돼. 형용사가 와야 되지. 그렇지. 그 다음에 3형식이 있나? 3형식이 있을 것 같아. 3형식은 무엇을 얻다 일 것 같아. 무엇을 얻다. 4형식은 가져다 주다. 기억나요? MBC 골프할 때 G가 얘야. 가져다 주다. 그 다음에 5형식은 5형식도 외웠어. 목적 보호 자리에 투정사를 쓰는 동사 중에 하나로 외웠어. 있었죠? 뜻이 뭐야? 시키다. 이게 아까 우리 몇 쪽 항목이야? 26쪽이 1번 근처에다 필기하신 거다 썼어? 15번? 네? 네. 아, 여러분, 색깔 좀 봐. 내가 물어보는 거에 질문을 다 통과를 하면 열 번에서 끝날 것이고, 통과를 못 한다. 어? 열 번 더 쓸게요. 할게요. 오케이. 목적 보호 자리 충동사 쓰는 동사 다섯 개만 얘기. 4번은 더 헤드 코트
수치가 여기가 지금 이영식 동사니까 여기 지금 보어니까 뭐가 올 수 있어? 품사가 명사가 올 수 있죠. 그래서 얘는 맞죠. 그 다음 신지도 이영식 동사니까 뒤에 보어인데 형용사가 잘 맞지. 그래서 뭐냐 게시 형식별로 뜻이 다 다르다. 그래서 여기서는 뭘로 쓰였다? 이형식의 뜻으로 쓰였다. 추워진다. 이번 달에 날씨가 추워지고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형식 동사라서 뒤에 고어인 형용사가 와야 된다. 쉬운 문제는 아니요. 또 몇 번? 그 다음 질문 해볼게요. 뭐야, 이 선거 왜 먹는 거야? 틀렸다고? 알겠어, 이제? 수영이는 어때요? 수능쌤 수업하는 분위기랑 분위기는 어떤 것 같아? 똑같죠?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그럼 과거에 끊어가면 언제 시작해야 돼? 대거. 그렇지, 대과거. 맞죠? 대과거는 부차 얘야 과거보다 더 먼저인 거. 그럼 얘는 미래에 끝난대. 미래에 끝나. 그럼 언제 시작해야 돼? 미래에 끝나려면 언제 시작해야 돼? 내일까지 숙제 끝내려면 언제 시작해야 돼? 지금까지. 그렇지, 지금 해야 돼. 지금이 뭐야? 시제가. 시제가 뭐냐고. 현재. 그렇지. 이 개념만 잡히면 얘가 다 끝난 거야. 어? 어, 그 다음은 뭐냐? 형태를 보는 거야. 자, 그럼 이렇게 해볼게요. 뭐라고 해? 형태입니다. 현재는 뭐냐? 다 두 단어가 들어가는 거야. 해보. 두 단어. 얘는 뭐냐? 현재. 해부의 현재형. 뭐가 있죠? 해부의 현재형은? 해지와 해부죠. 얘는 어떨 때 쓰죠?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얘는 3인칭 단수가 아닐 때. 맞죠? 요거 둘 중에 하나 골라 쓰고 PP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과거니까 해부의 과거형을 쓰는 거야. 해부의 과거형은 뭐지? 헤드. 헤드 PP인 거야. 그럼 얘는 미래니까 해부의 미래형은 뭘까? 윌 해부겠죠. 윌 해부 PP야. 됐니? 그러면 완료라고 하는 시제에도 현재, 과거, 미래가 있는데 개념을 아 내가 알고 있는 현재 시제는 지금만 딱 얘기하는데 현재 완료라는 건 두 개를 얘기할 수 있구나. 과거도 얘기하고 현재도 얘기하고 한 단어로 두 개를 얘기하는 거. 이런 거 뭐라 그래? 일타쌍피. 너무 진지하게 그냥 일석이조. 들어봤어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하나를 얻고 두 개를 하나를 아 하나를 얻고 두 개를 버린다? 아 하나를 먹으면 두 개를 토한다? 뭔데? 하나를 두 개가 하나 하나면 하나지 둘이겠느냐 이거야? 아닌 것 같아. 뭐냐고? 하나를 배우면 두 개를 얻는다. 하나를 배우면 두 개를 얻는다? 얘가 일성이라는 건 하나의 돌이야. 이 돌은 두 마리 세. 돌 하나 탁 두드려대 탁탁 맞아가고 둘이 탁탁 이렇게 될 거야. 예? 그러니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거랑. 이게 딱 일타쌍피 이거 똑같이 하잖아. 이? 일타쌍피? 일타 코피 해줄까? 일타 코피 미안해 됐죠? 요것만 달라. 두 개를 다 얘기할 수 있어. 근데 두 개가 시제가 다르죠. 시제가 다르니까 이름이 달라 꼬라지가 달라. 나머지는 세 개가 다 똑같아. 진짜 똑같아. 그래서 완료가 어떻게 보면 제일 쉬워. 요게 가장 핵심이에요. 요 핵심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럼 너무 쉬워. 이해가 됐니? 어. 나머지 다 똑같아. 필기가 안 끝나신 분은 필기를 한번 해볼까? 다른 것만 쓴 거야. 이제 공통적인 것만 배우면 돼. 그러면 얘랑 얘 똑같고 얘 똑같고 얘 똑같잖아. 그럼 하나만 제대로 딱 배우면 나머지 똑같아. 이렇게 하면 되지 않니? 그죠? 이하, 이거, 그 다음, 이렇게 하면 되잖아. 똑같은 거. 그거를 현재 완료해서 쫙 설명을 드릴게요. 필기 다 끝났으면 지울게요. 어? 그럼 현재 완료할게. 자, 공통적인 거 간다. 부정은, 첫 번째 공통적인 거. 1번. 부정형은 어떻게 만드냐? 부정형은 해부나 해즈 뒤에 PP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사이에 쓰는 거야, 사이에. 막 써도 되고요. 네버를 써도 돼요. 두 번째. 누문문은 어떻게 만드냐?
원래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주어, 해즈나 해무, 피피 이렇게 되잖아. 문장이 얘를 어떻게 바꾸냐, 주어랑 요 한 단어만 뒤집는 거야. 그래서 해즈나 해부가 맨 앞에 오고 주어 피피 이렇게 쓰면 피피가 무슨 뜻이에요? 과거 부정사.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거. 그거 우리가 이렇게 배우죠. go, went, gone 이렇게 배우죠. 알아요? 어, 여기 PP예요. 얘를 써먹으려고 쓰는 거야, PP를. 쌤, 저 PP를 어디다 썼어요? 아, 그걸 한번 볼게요. 알려줄게요. 예문을 볼게요. 됐죠? 뭐 3번까지 하고 예문을 볼게요. 3번. 3번은 뭐냐? 의문문에 대한 부분은 대답을 어떻게 하냐? 뭐로 물어봤니? 해보는 해즈로 물어봤죠. 그러니까 yes, 주어 해즈나 해부 no 주어 해즈나 해브 뒤에다가 뭘 쓰면 돼? not 이렇게 쓴 거야. 해브로 물어봤으니까 답을 해브로 하는 거야. 됐나요? 솔직히 이거 처음 들어보는 사람 없잖아. 다 배워져 있잖아. 맞아 아니야. 한서 송철이 뭐 황석이 나한테도 했잖아. 두 번 했잖아. 응? 네. 또 볼게요. 주어를 썼어. 주어 다음에 동사야. have been. 주어가 3인칭이고 단순해. 그러니까 have 아니고 has를 그다음 비동사의 PP를 쓰는 거야. 해도 얘 PP 자리니까. 맞죠? 그래서 been 이렇게 썼네. 그러면 이 has been 무슨 뜻이냐?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뭐였다? 뭐뭐이었다 이런 뜻이야. 오케이? 그래서 그는 팬이었다. 어떤 밴드? 그 밴드의 팬이었다. 과거에서부터 팬 쭉 뭐뭐 이후로 얘가 뭐뭐 이후 언제 이후로 그러니까 여기 이후로 그러니까 뒤를 꼭 항상 뭐뭐들이 바로 오겠죠. 떡볶이 집 가면 since 써있잖아. since 1970 이런 거 써있잖아. 식당 가면 이때 이후로 쭉 장사했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이런데 뭐라 그래? 맞지. 그렇지. 천재. 그지? 찐맞지. 내 나이 든지 아니야? 예? 내 나이 든지 아니야? 아니죠. 가봐라. 이런데 완전 리모델링하고 쌔삥하지. 1970년부터 지금까지 장사했다는 거 말세가 살아본 거 아닐까? 아, 너무 자, 그럼 과거 첫 번째 앨범 이후로 쭉 팬이었다. 됐어요? 오케이. 딱 하나만 더 하고 갈게요. 자, 공통적인 거 4번 갈게요. 공통적인 거 4번. 이거 4번만 하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공통 4번. 이걸 해석하는 의미가 네 가지가 있어. 똑같이 의미는 다 똑같아. 첫 번째. 계속 여기까지. 계속 뭐 해왔다. 뭐 이었다. 그럼 이 계속인지는 어떻게 알죠? 세 가지. since 뒤에 과거를 써. 왜 얘가 뭐뭐 이후로 가니까. 문장에 since 뒤에
과거가 있다. 그러면 이 현재 완료는 계속이 되실 거야. 얘가 힌트인 거야. 그 다음, for를 써. for 뒤에 기간을 써. 그럼 얘가 먹은 동안이기 때문에 3일 동안이란 말은 3일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이 되잖아. 그죠? 니네는 언제부터 나랑 소개했니? 이번 주 일요일부터, 아니 월요일부터 지금까지 쭉 하고 있죠? 이렇게. 그리고 문장에 how long이 있어. 얼마나 오래가 있으면 계속이 되시다. 이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미래 완료 다 똑같아. 자, 의미 두 번째. 두 번째는 뭐가 있냐? 경험. 뭐뭐 한 적이 있다. 한 적이 있다. 없다. 뭐 이렇게 할 때. 너 한 번 해봤다. 뭐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뜻을 할 때는 뭐가 있냐? Once, twice, before. 한 적이 없어. Never. Many times. 이런 게 있으면 얘는 한 번 해본 거고, 얘는 두 번 해본 거고, 얘는 예전에 해봤다는 거고, 얘는 한 적이 없는 거고, 얘는 여러 번 해봤다는 거니까 경험이야. 인사이드 아웃 너무 재밌어가지고 열 번 봤어. 10 times. 어제부터. 과거부터 지금까지. 10 times. 열 번 봤어. 뭔데? 경험. 텐타임스. 오케이? 3차번은 되게 짧아. 3번은 뭐냐? 결과 해볼게요. 결과는 동사가 lose, break, go 일 때 결과의 뜻이에요. 그 결과 잊어먹었죠? 그 결과 깨져서 없어. 그 결과 가버렸어. 안 와. 꺼져. 갔어! 안 와! 그러니까 결과. 4번은 완료의 뜻이에요. 완료는 이렇게 돼요. 올레디. 이미 했네. 자, 숙제 어디 했니? 방금 끝냈습니다. 방금. 옛. 아직 못 했습니다. 아직 반. 요 세 가지. 와, 이런 것까지 해야 돼요? 아니, 이런 걸 해놓으면 현재 완료, 미래 완료, 과거 완료를 다 써놓을 수 있어요. 사실은 이제 다 끝나서 할 게 없어. 설명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이게 끝이야. 그럼 뭐냐? 같이 예문 보고, 문제 풀고, 어? 그런 게 없어가지고. 하지만 니네가 지난번에 숙제를 선생님이 애들이 일단 숙제를 알려드릴게요. 숙제는 봐봐라. 34쪽부터 숙제죠. 그럼 이게 끝나는 게 어디야? 여기 어느 쪽이야? 40일. 숙제는 34에서 40일. 해보시면 되고, 정답을 구분 분석은 정확하게, 해석은 정확하게 해와야 돼. 근데 문제를 많이 틀렸다고 선생님 절대 뭐라고 하지 않아. 풀이를 해줄 거니까. 단, 안 해오면 뭐라고 해? 안 해오면 아무런 반전이 없어. 어? 틀리면 왜 틀리는지 알면서 내게 되는 거야. 어디라고? 그죠? 알겠니? 그리고 시간이 좀 남았어요. 정리를 하면서 질문할 거 있으면 하시고 숙제를 좀 하고 갈게요.